탑 애널리스트, 1등 애널리스트는 이 집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 금융투자의 김로코 애널리스트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김로코 애널리스트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네, 5개월 만에. 5개월? 뵙습니다. 네. 5개월이면 지금 10월이니까 5월 달? 5월, 네. 네. 코로나 한창일 때. 네. 코로나 한창일 때 오셨었죠. 자, 그래서 오늘은 저희에게 스마트폰 아주 그냥 집중적으로 알려주시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기대가 네. 큽니다. 네. 네, 저도 관심이 많은 분야이기 때문에. 조금 오늘은 구체적으로 약간 막연하게 알고 있던 것들을 네. 네, 구체적으로 좀 수치상으로 네. 네, 차트 좀 보여드리면서 네. 말씀드리려고 왔습니다. 자, 우리 채팅창에 계신 분들도 오늘 우리 김로코 애널리스트와 함께 스마트폰 관련된 뭐 저 스마트폰도 있지만 그 부품 투자하신 분들도 아마 적지 않아 계실 텐데 그런 여러 궁금증들 적어주시면요 저희가 가능한 어느 정도 내용 소화하고 나서 좀 여쭤보는 시간도 가질 테니까 많이 질문 주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스마트폰 얼마나 많이 사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현황부터 한번 저희가 살펴봐야 되는 거겠죠? 네. 그 일단 네. 서두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삼성전자 스마트폰이 네. 화웨이 반사 수혜를 입을 거다라는 수많은 언론들에 예. 대한 뭐 예측 이런 것들이 있죠. 예.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로 가능한 건지에 대해서 조금 한번 점검을 아닌 해볼까요? 거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느낌상 아. 네? 김노코 애널께서는 애널리스트께서 네, 좀 자. 예. 같이 차트를 보시면서 예. 정말로 이게 합리적인 건지 아니면 억지인 건지 한번, 예. 한번 봐보시죠. 그래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잠깐 일시적인 걸 수도 있지만 인도에서 반중국 정서가 조금 형성이 돼 있는 게 네. 마침 또 삼성전자한테는 좀 도움이 되고 있는 부분들 네. 언급드리고 싶고 그래요. 마지막으로는 조금 더 구조적인 문제일 수 있는데 네. 삼성전자의 하이엔드급이 아닌 미드엔드급 스마트폰에 경쟁력이 조금 레벨업 된 거 아니냐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을 조금 말씀드리고 그래요. 싶습니다. 하나씩 네. 한번 차근차근 네.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차트 좀 보면서 말씀드리고 네. 싶고요. 이 네. 페이지 그림 1번부터 3번까지 쭉 한번 훑겠습니다. 네. 자, 예,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예, 나오고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네. 됩니다. 그 그림 1번 보시면은 네. 글로벌 전체에서 이제 각 지역별로 스마트폰이 얼마만큼 팔리고 있는지가 나와 있거든요. 네. 근데 보시면은 이제 중국이 가장 크죠. 중국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이제 인도나 기타 아시아 쪽이 좀 크고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흔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아무래도 북미나 유럽 같은 상대적으로 고가 시장이 그렇죠. 팔리는 지역이 중요하고 예. 그리고 이제 미드랜드급 이하는 뭐 기타 아시아나 인도 같은 지역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네. 일단은 스마트폰이 지역별로 이런 식으로 판매가 되고 있다라는 걸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림 2번으로 넘어가시면 네. 일단은 선도국 중심으로 선진국 중심으로 어떤 식으로 마켓 시어가 있느냐라는 건데 보시면은 삼성전자가 예, 북미에서 애플과 경쟁 중인데 여기에 화웨이는 없습니다. 그렇죠? 원래 없다는 거죠, 원래. 그렇죠. 예. 원래 5위 안에 들어본 적도 없고 예. 예, 뭐 7, 8위 내에도 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에서는 원래 화웨이가 활약을 못 했죠. 그리고 이제 유럽을 보시면 네. 격전지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삼성전자가 화웨이랑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3위가 애플이고 4위가 샤오미 중국 업체죠. 근데 네. 마켓쉐어 차이가 꽤 많이 나요. 1위랑 4위와의 차이가. 예. 그래서 샤오미가 위협적이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유럽에서. 그리고 중국 시장은 네. 반대로 삼성전자가 없습니다. 없잖아요. 네. 삼성전자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도 안 되고 중국 내에서 삼성전자의 마켓 시어도 1%가 채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대신에 화웨이는 어마무시하죠. 거의 뭐 35%, 40%. 네. 최근에 작년 3분기 때 기억하시겠지만 미국이 이제 화웨이 제재를 걸고 나서 네. 약간 좀 애국 판매나 이런 것들이 늘죠. 실제로 일어나면서 애플보다는 화웨이. 맞습니다. 네. 그러면서 마켓 시어가 실제로 40%, 45%까지도 올랐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번 차트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결론은 네. 화웨이랑 삼성전자가 막상 미국이랑 중국 같은 중요한 시장에서는 서로 겹치지 않는다. 겹치지 않는다. 대신에 유럽에서는 확실히 겹쳤다. 예. 1, 2위이기 때문에. 예. 늘어봐야 유럽이고 네. 피해가 있어봐야 유럽이다. 나머지 북미나 중국은 별 상관이 그렇죠. 없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 밑에 차트 그림 한번 가보시면 네. 이제 개도국 지역이거든요. 예. 인도, 기타 아시아. 그 뭐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중남미에서도 네. 삼성전자와 화웨이가 경쟁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부분이 또 만약에 화웨이가 예, 출하량이 감소하게 된다면 네. 삼성전자의 반사 수혜가 일어날 수 있는 지역이죠. 예,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에는 화웨이가 또 없어요. 되게 신기하게도. 아, 인도 시장에 예, 원래 화웨이가 인도 시장에 화웨이가 없어요. 인도 예. 시장은 샤오미, 오포, 비보 같은 나머지 중국 업체들은 잘 하는데 막상 화웨이가 또 없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나머지 중국 업체들이랑 박치게 경쟁하고 있는 지역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중동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삼성전자랑 화웨이가 경쟁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화웨이의 출하량이 감소했을 때 네. 삼성전자가 반사 수혜를 얻을 수 있는 지역은 유럽, 예. 중남미, 예. 중동 아프리카 이 세 개 지역이 되겠죠. 예, 네. 커요 시장이? 그래서 3페이지 아까 전에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에 그림 1번을 보여드린 이유가 네. 그 지역이 얼마만큼의 시장 규모인지 감을 잡으시라고 네. 네. 아. 그 차트를 보여드린 거고 네. 그 안에서 이제 삼성전자가 이 세 개 지역에서 특히나 반사세를 읽을 수 있다. 아마 네. 합산해로 해보면은 네. 40%가 크네요. 네. 중국 다음에 유럽이고 그죠? 그렇죠. 아, 유럽 다음에 기타 아시아고. 네. 그 다음에 중동 아프리카고. 맞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리고 중남미도 있습니다. 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합산을 해보면 거의 40%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결코 작은 비중이 아니죠. 뭐 미국, 중국, 한국 빼고 뭐 대부분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인도 빼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실제로 저희가 반사 수혜를 입을 수 있고요. 네. 이제 그 다음 페이지, 3페이지 그림 4번부터 그림 9번은 네. 저희가 이제 경쟁할 수 있는 업체들.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애플, 화웨이, 샤오미, 오포, 비보 이 6개 업체가 이제 글로벌 상위 6개사인데 네. 이 업체들이 각 지역별로 어느 정도의 출하 비중을 갖고 있느냐를 예. 또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삼성전자를 보시면 중국이 확 꺼져 있죠. 네. 네, 대신에 중남미, 중동아프리카, 유럽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요. 삼성전자 안에서. 예. 특히 유럽의 경우에 높죠. 예. 삼성전자 안에서 유럽이 그 차지하는 비중이.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수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유럽에서는 2018년보다 2019년도 마켓쉐어가 더 높아지는군요. 네. 비중이. 맞습니다. 예. 그럼 네. 이게 더 가팔라질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화웨이가 빠지게 되는 부분을 예. 삼성전자가 잘 메이크업 해 나간다면 이게 더 커질 수 있는 개연성이 생기죠. 결국 애플의 아이폰하고 경쟁인가요? 유럽에서는? 근데 이제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결국 삼성전자가 애플이랑 경쟁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네. 제가 수년간 지켜봐왔지만 애플이 갖고 있는 장점이자 단점이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결국 iOS가 갖고 있는 폐쇄성으로 인해서 확장성이 없다. 맞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결국은 안드로이드를 원래 쓰셨던 소비자분들은 안드로이드 안에서 어떤 스마트폰을 고를지 고민을 하지 안드로이드에서 iOS로 넘어간다거나 나만 iOS에서 안드로이드로 넘어오는 고민을 생각보다 많이 안 합니다. 나 2년에 한 번씩 안드로이드 iOS로 왔다 갔다 하는데. 아, 글쎄요. 아, 생각이 없어서 그런가 봐. 아, 근데 약간 불편하실 텐데. 아니, 불편함을 당연하게 생각하나. 새로운 걸 받아들일 준비가 항상 돼 있으세요. 아주 유연한 분입니다. 네. 한 번은 노트, 한 번은 아이폰. 아, 그래요? 아이폰 사자마자, 아니, 다음엔 노트야. 이렇게 생각하지. 아, 흔치 않은 소비자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네. 화웨이 반사 수혜를 삼성전자가 충분히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은 예. 내 안에서도 네. 유럽이나 그런 시장들이 꽤 큰 비중을 차지하기 네. 때문에. 예. 예. 그래서 유럽에서나 중남미에서는 예. 딱히 경쟁자 없이 왜냐하면 샤오미, 오포, 비보 같은 또 경쟁자들이 안 되니까. 있잖아요. 그런데 걔네들은 그쪽에서 마켓셰어가 워낙에 낮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화웨이의 빈자리를 상대적으로 브랜드 인지도나 예. 마켓셰어가 높은 삼성전자가 흡수할 가능성이 많다. 상대적으로 높다라는 거죠. 예. 예. 그 밑에 그림 7번, 8번, 9번 이렇게 뭐 넘어가겠습니다. 같은 데 보시면 네. 대충 뭐 아 그쪽에서는 얘네들이 별로 활용을 못 하고 있구나라는 걸 바로 감잡을 수 있습니다. 오포 같은 경우는 뭐 북미, 중남미, 유럽은 빵이네 거의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샤오미, 오포, 비보 셋 다 거의 마찬가지. 네네. 그나마 샤오미가 최근에 유럽에서 조금 치고 올라오는 경향이 있는데 네. 아직은 미미하죠. 네. 자, 다음은 어떤 거 살펴보면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네. 이제 7페이지의 그림 21번부터 24번 보여드릴 텐데 특히 네. 아마 그림 24번이 인도 쪽 점유율 경쟁 나온 걸 거예요. 네. 인도가 지금 중요하군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삼성전자 입장에서 인도가 꽤 큰 시장인데 네. 그 시장에서는 화웨이 반사 소재가 있는 게 아니라 샤오미 오포 비보랑 그냥 정말로 정면 승부를 해야 되는 지역이거든요. 반사 소재 없이. 지금은 인도의 이슈는 그 화웨이의 이슈가 아니라 중국의 이슈잖아요. 맞습니다. 중국 거 다 불태워버리고 막.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싸질르고. 네. 아. 실제로 6월이었나요? 네. 그 인도랑 중국이랑. 실제로 네. 무력적으로 이제 붙어서 네네네. 사상자들이 발생하고 그 이후에 반중 정서가 생겼죠. 그렇죠. 그래서 그 차트의 제일 끝에 가보시면은 네. 이제 한 7, 8월 정도의 데이터가 집계가 돼 있을 거예요. 네. 근데 보시면은 샤오미가 줄어들고 삼성전자가 마켓샤가 확대되는 그림이 아, 완전히 직전직하로 떨어지네요. 네. 그죠? 아, 이게 그 사건 터지고요? 그렇습니다. 아. 그게 6월에 터지고 7, 8월이, 7, 8월 지금 데이터까지. 근데 더 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왜냐면 그래도 떨어졌는데도, 급격히 떨어졌는데도. 삼성이랑 비슷해요. 샤오미가 삼성전자하고 비슷해요. 맞아요. 네. 근데 이게 역전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네. 여전히 아, 그럼, 네. 반중국 정서가 안 가신 걸로 지금 아. 파악되거든요. 아, 근데 샤오미는 왜 이렇게 갑자기 높아진 거예요, 도대체? 아, 이때 높아졌던 거는 네. 샤오미가 상대적으로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온라인 판매예요. 네. 근데 이제 코로나 터지고 나서 아~ 그때 코로나 매장이 못 나가니까 완전히 오픈했을 때 아~ 그나마 샤오미가 아~ 온라인 판매를 하니까 그나마 이만큼 팔 그래서 되게 비정상적으로 네. 높아져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떨어져도 많이 떨어져야 되겠는데 그러면 지금부터 미안합니다 샤오미. 아니 그렇게 마음이 가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아, 자연스러운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네. 삼성전자가 화웨이 반사 수혜와 아~ 그리고 가장 어떻게 보면은 격전지인 인도에서도 네. 약간 좀 단기적일 수도 있지만 유리한 환경에 놓여져 있다. 아니, 인도에서 근데 돈이 남아요. 그 가격대가 가격대 그 좀 다르잖아요. 네네. 갤럭시 시리즈나 노트 시리즈가 팔리는 게 아니고 다른 그렇죠. 다른 버전이 팔린데 그게 맞습니다. 부가치가 있습니까? 충분히 있다라고 보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이 다음인데요. 네. 조금 훅 넘어가서 훅 네. 10페이지에 네. 그림 34번부터 네. 36번 좀 설명드리고 싶고요. 네. 네. 그림 34번을 보시면 삼성전자 스마트폰 부문, 그러니까 IM 사업부 부문만 따로 영업이익률을 제가 이제 차트로 그려놓은 겁니다. 예. 근데 보시면은 2014년도, 2015년만 해도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았다가 예. 쭉 내려왔죠. 그러다가 이제 2018년도에 10% 초반대 찍다가 2018년 이후로 거의 1년 반, 2년 가까이 10%를 채 못 찍는 영업이익률이었다가 네. 그렇죠. 최근에 제일 마지막에 네, 10% 초반대로 이제 12-13% 맞습니다. 네. 네, 회복이 됐고 네. 그리고 사실 3분기 이미 잠정 실적이 발표됐잖아요. 네. 그것으로 추정컨대 더 위에 있습니다. 네, 3분기 그 잠정 실적 발표한 걸로 이제 역추정해 보면 이것보다 네. 더 위에 있어요. 하여튼 발표는 안 하지만 김노코 위원이 생각 분석할 때는 맞습니다. 3분기 실적을 보니 아 이거 한 15% 되겠는데 이렇게 맞습니다. 본다는 거죠. 네, 거의 미드틴 가까이 올라와 있을 것으로 네.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실제로 아마 저희가 김경민 위원이랑 같이 쓴 보고서에도 비슷한 언급이 미드틴이 14, 15, 16 중에 하나라는 얘기예요. 그죠? 네. 네. 그래서 그거 밑에 차트 봐보시면은 네. 35번이죠. 네. 그러면은 영업이익률이 좋아졌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상대적으로 뭐 프리미엄 비중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가면서 예. 영업이익률이 개선됐을까 이런 거에 예. 한번 추측해 볼 수 있거든요. 예. 근데 보시면 프리미엄 비중이 2분기 때 오히려 빠졌어요. 아 전체 매출에서 전체 그렇죠. 스마트 매출에서 예. 삼성전자 전체 빠졌다, 스마트폰에서 비중이. 플래그십이라고 분류되는 예. S나 예. 노트 예. 같은 것들의 합산 비중이 실제로 보시면 지금 10%가 채 안 되는 비중으로 나올 겁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낮았던 거죠. 왜냐하면 저번에 그때 이제 와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갤럭시 S가 보통 3, 4월에 출시하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4, 5, 6월을 열심히 팔아야 되는데 그때 마침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렇죠. 역대 거의 최악으로 S가 안 팔렸어요. 물론 이제 이건 대외 변수였죠. 근데 어찌됐건 그렇기 때문에 플래그십 비중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았던 분기였습니다. 그러네요. 3분기 보니까 한 9%? 네. 그 정도? 네. 이게 대수입니까? 대수입니까? 뭡니까? 대수 비중입니다. 대수 비중이죠. 네. 금액이 아니라 대수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낮아졌네요, 진짜. 근데 그 밑에 차트 가 보시면 네. 보통 프리미엄 비중이 빠지면 네. ASP가 하락해야죠. 예. 네. 근데 그렇죠. 지금 보시면 ASP가 하락하지 않습니다. 그 제가 지금 왜 그런지 알죠, 저는. 예? 네? 김영민 위원이 누가 설명하던데
그 세일즈에 드는 비용이 많이 준다던데. 온라인화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렇죠. 그건 네. 이제 영업이익률로 설명이 되는 거고요. 네. ASP는 사실은 그것과 무관하죠. ASP는 실제로 이제 판매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가격이지, 참. 예, 가격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오를 수가 없는 구조인데 네. 올랐다라는 거. 왜 그런 거죠? 고가폰의 비중이 분명히 줄었고 네. 중저가폰의 비중이 늘었는데 네. 근데 판매 평균 가격이 네. 올라갔다고요? 중저가 그렇죠. 가격이 올랐나? 그렇죠. 아, 중저가 좀 올려서 팔아요? 200불 하던 게 300불 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워낙에 많은 스마트폰을 판매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네. 그러니까 애플과 달리 아까 전에 뭐 중동아프리카 이런 데서 다 1등을 하는 회사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해당 지역에서 가장 잘 팔리는 스마트폰을 파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그 시장이 100불대 시장이면 100불 스마트폰을 가장 많이 파는 업체이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100불짜리가 뭐 150불 아니면 뭐 200불짜리가 뭐 220-30불 뭐 300불짜리가 뭐 330-40불 이런 식으로 알게 모르게 야금야금 네. 올라가 있었지 않았냐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원래 프리미엄 비중이 줄어드는 과정에서 네. 영업이익률이 개선된 거는 굉장히 이례적이다. 그러네요. 네. 이거는 미드랜드급의 경쟁력이 과거 대비 더 튼튼해진 거 아니냐. 근데 그 미드랜드급에서 경쟁해야 될 때들이 별로 안 좋은 거네. 그렇죠. 네. 여기에 화웨이 이런 업체들이 속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경쟁력 완화라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상대적으로 경쟁 좀 강도가 약해졌기 때문에 경쟁은 완화되고 경쟁력은 강화된 거죠. 그렇죠. 심지어 이 과정 안에서 아까 전에 김프로님이 언급해 주신 온라인 채널 비중의 확대도 네. 영업이익률 개선에 상당 부분 기여를 했을 거고 네. 그게 꽤 크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예를 들면 뭐 베스트바이다. 그럼 베스트바이 가서 종업원이 인도하는 대로 가서 사는 케이스들이 많은데 오프라인이면 온라인이면 내가 딱 들어가서 그냥 삼성을 사버리는 케이스가 많고 그게 그렇죠. 훨씬 더 삼성 입장이 좋은 그렇죠. 거고 마켓쉐어도 좋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오프라인 유통망이나 이런 채널들을 관리하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도 아무래도 그렇죠. 덜 들 거고요. 그렇겠죠. 네. 이럴 그래서... 때는 브랜드 파워가 있는 업체들이 훨씬 유리하겠군요. 네, 유리하겠습니다. 사실 나도 가전제품 살러 가지고 롯데 하이마트 같은 데 가잖아. 네. 처음에는 이거 사야지 그러고 가. 가면은 보여주는 대로 오 하다 보면 사인을 하는 거는 내가 원치 않는 걸 사고 집에 와서 후회. 예, 아예 그 고인은 그거 왜 사세요? 네? 산 분들이 다 그 막 저.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많거든. 근데 그분은 인센티브를 두둑히 챙기셨어요. 그걸 팔아야지 생기니까. 그죠? 네. 네. 이 시대는 오히려 브랜드 있는 브랜드 파워 있는 업체라고 하면 역시 뭐 애플이랑 삼성이라도 그래도 그렇죠. 유리한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환경적인 측면이나 네. 경쟁 강도 측면이나 그리고 단기적인 그런 정서들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삼성전자가 구조적으로 스스로 미드랜드급에 대한 경쟁력을 레벨업 시켰고 네. 그리고 온라인 채널 판매 확대라는 이 시대적인 흐름 네. 안에서도 조금 잘 대응하고 있는 거 아닌가. 자, 그런데 작년 이맘때 스마트폰 전문가 김노코 위원 같은 분을 모시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이거였어요. 폴더블에 대한 기대. 아, 2020년은요 폴더블의 시대가 올 거고요. 그거 안 왔잖아요. 그렇죠. 못 왔죠. 반성하세요. 아, 못 왔다고 그러네. 반성하십시오.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2021은 어떻게 돼요? 그래가지고 그거 뭐 힌지 업체니 뭐 사가지고 에? 내가 굳이 저 종목 얘기는 안 해요. 네. 세자로 들어가는 것도 있고 막. 진짜 안 좋았거든요. 네. 네? 다른 거 진짜 뭐 두 따블 세 따블 나는데 그거 그냥 계속 키고. 아니 내가 김동호 위원한테 얘기하는 건 아니고. 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폴더블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이게 사실은 폴더블이 아주 질문 좋습니다, 형님. 있는 것처럼 리얼하게 얘기하는. 내가 지금 네, 마음이 큰 아파요. 큰 테마이고. 네. 네. 워낙에 또 관심이 많으신 영역이라서 사실 네. 저도 되게 조심스러운데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대감이 너무 높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감이 너무 아니 우리는 기대감을 우리는 스스로 기대감을 가진 적이 없어요. 전문가들이 기대를 하라 그랬지. 진짜 정확합니다. 왜냐면 네? 저는 폴더블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몇몇 분이 나오셔서 폴더블은 100만 대만
몇 대다 하여튼 뭐 굉장히 대수가 적어도 이거는 대박이다. 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쇼티지 나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네. 반성하세요. 제가 안 나오려고 그랬는데 앞으로. 아니, 이건 농담인데. 아니, 사실 작년에는 김노코 의원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 아, 그래요? 네. 나온 적이 없죠. 올해 5월 달에 나오고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 그 폴더블 그 어떻게 할 거예요, 폴더블? 그래서 폴더블은 네. 약간 기대감이 한 풀 꺾인 상태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네. 대수를 지금 못 맞추고 있어요. 아마 작년 하반기죠. 작년 네. 하반기에 네. 폴더블 처음 나왔을 때 네. 뭐 100만 대, 120만 대 뭐 팔았네 마네라는 네, 네. 소리가 있었고 그렇죠. 그게 뭐 사실 뭐 완판됐네 마네라는 얘기도 들렸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기세를 이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거 뭐 삼성 디스플레이가 갖고 있는 뭐 그러니까. 생산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뭐 800만 대, 1000만 대까지도 팔릴 수 있는 거 아니야? 대박 난다 그랬지 그때 부품 소재 네. 그죠? 있었죠. 네. 근데 실제로 지금 현재 스코어는 제가 알기로 네. 400만 대가 아마 채 안 되게 마무리가 될 거예요. 400만 대? 1년에 그러니까 삼성 1년에 삼성전자 스마트폰 몇 개 팔죠? 전체 1년? 3억 대 정도 팔았다가 올해 한 2.5-6억 대로 3억 대 중에 400만 대 안 되면 1%잖아. 1% 거의 1.5%. 그렇죠. 근데 네. 사실은 이제 그것만으로도 꽤 IM 사업부에 줄 수 있는 실적 네. 기여도는 높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기대를 했었던 건데요. 네. 근데 사실 해도 조금 너무 적은 물량이죠. 네. 네. 사실은 거의 뭐 800만 대, 1000만 대 언급되던 게 맥스 지금 400만 대가 채 안 되게 마무리가 될 것 같으니까 네. 거의 뭐 절반 이상의 판매량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기대감이 한 풀 꺾였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 내년에 이게 다시 또 원래 올해 예측했던 그 물량이 내년에 이제 충족될 수 있을지 없을지를 네. 두고 봐야 되는데 네. 제가 지금 가장 생각하고 있는 그 두 가지 이슈는 첫 번째는 소비자들이 네. 폴더블을 통해서 과연 어떤 밸류를 얻고 있느냐가 네.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요. 없어요? 밸류가? 김노코 의원이 볼 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 가장 이제 크게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이 대화면을 이용하는 네. 그렇죠. 건데 네. 그 대화면에 대한 니즈가 정말로 꽤 많은 분들한테 있느냐라는 거죠. 나는 그냥 이 스마트폰 화면만으로도 난 충분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노트, 많으면 뭐 굳이 맞아. 대화면을 안 넘어가죠. 가로만 눕혀도 뭐 이 정도면 충분한데 뭐 네, 이런 분이 많은데 내 주변에는 꽤 있거든 아재들. 아 특히 나보다 나이 많은 선배들 너무 좋다는 거야. 이렇게 내려보고. 야 김프로 너 왜 안 사니? 너 사라는 거야. 그게 약간 가리는 것 같더라고요. 넘어갈 뻔했는데 안 샀어요. 왜냐면 딱 사는 순간 아재스러워지는 것 같아서. 아 그 느낌. 아니 진짜 내 선배들은 많이 샀어요.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이제 제 주변에는 사실 또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니까. 딱 사서 나는 좋아. 나는 좋은데 내가 담고 싶어하는 사람은 안 사고 있어. 그게 문제야. 내가 별로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사고 있고. 그렇지. 그렇죠. 그래서 밸류가 이만큼 진짜로 내가 이 정도의 밸류가 얻을 수 있나라는 게 가장 큰 문제고. 그러려면 네. 밸류가 없더라도 가격이 차라리 좀 낮아지면 비싸다는 어차피 거지. 비슷한 가격이면 네. 그래도 큰 화면을 한번 사볼까라는 게 되는 거죠. 근데 가격을 낮추려면 결국은 원가나 이런 문제들이 또 결부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만큼 판가를 낮출 수 있을지 네. 그리고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정말로 고가로 팔 수 있는 네. 어떤 한 세그멘트를 스스로 만들어냈는데 네. 이걸 굳이 내가 끌고 내려와야 되는지에 네. 대한 고민이 있겠죠. 아 만드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그렇죠. 아 네. 250만 원짜리를 내가 드디어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먹히려고 하는데 네. 이걸 내가 100만 원짜리로 또 팔아야 되냐. 그렇죠. 네. 아. 그런 고민 그리고 원가를 실제로 그렇게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 이 두 가지 측면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그 트렌드 이게 대세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많거든요. 앞으로 폴더블이 대세다. 그럼 모든 거 다 접는다. 세 번 접나 네 번 접나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뭐 애플도 간다고 이렇게. 네? 그렇죠. 애플도 뭐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도 네. 있고. 근데 앞으로 안 접을 거란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안 접을 거다라기보다는 네. 그러니까 그 물량에 대한 기대치를 좀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너무 조금 앞서 나가지 않았나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애플도 관련된 특허를 계속해서 내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어느 22년이 될지 23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는 네. 23년이 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는 보고 있는데 네. 그때 대해서는 또 어떻게 다른 양상들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지금 당장은 네. 우리가 작년에 가졌던 기대감을 네. 조금은 눈높이를 현실화시킬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일반적으로 이런 스마트폰 같은 이런 디바이스에서 새로운 어떤 변화, 형태의 새로운 변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한번 나왔을 때 걔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막 인정받아서 빵 터지거나 아니면 소외되거나 그래서 그냥 그렇게 그냥 사라지거나 이거지 쭉 근근히 가다가 나중에 터지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왜냐 예전에 무슨 저 핸드폰도 2G 때도 뭐 이렇게 돌린 애들 가로 본능인가 뭐 이런 애도 있었잖아요. 그러다 많았지. 예, 네, 하여튼 그 걔는 그래도 뭐 나름 선방한 것 같긴 한데 그렇게 뭔가 형태 바꿨는데 이게 아니 근데 이게 투자단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내가 구체적으로 종목 얘기 해도 되지 뭐 세경하이테크, 바텍 이런 거 아 드림이었잖아요. 작년 말 올해 초에 맞습니다. 네? 제 계좌가 지금 접혔습니다. 지금 폴더로 폴더 계좌예요. 제 계좌가 지금 아니 거의 3월달 그 가격에서 거의 안 못 벗어나고 있어. 지금 뭐 좀 올랐다가 다시 기어서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빨리 환불해 주세요. 환불을 환불해 줘. 눈높이를 좀 현실화시킬 필요가 아니, 있습니다. 아니 김동호 의원이 살아가는 거 없어 우리한테. 그건 맞아요. 나오지 네. 않았으니까. 근데 다행이네 안 나와서. 나는 진짜 강렬하게 생각이 나. 왜냐면 그때 진짜 또 엄청나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맞아요. 솔직히 그래서 내가 관심 종목에 계속 넣어놓고 보고 있는데 야 이거 갖고 있는 진짜 왜냐면 그 IT가 얼마나 올랐어요? 그죠? 네. 그래서 냉정하게 봐서 그 당분간 그러면 이 접는 거는 일단 잊어버려라. 접는 거 접을까요? 아 여기서 제가 또 접으라고 말씀드립니다. 아 이제까지 얼마나 마음고생 많이 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아 근데 단기간에 네. 상승 모멘텀을 찾기는 어렵다.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동시에 한숨이. 아 그렇군요. 네. 일단 폴더블 쪽은 그럼 기대. 좋은 쪽 얘기 좀 하시죠 그럼. 좋은 쪽. 좋은 쪽. 어느 쪽이 좀 좋아요? 네. 스마트폰 쪽에 그러면 뭐 예를 들면 뭐 무슨 뭐 카메라라든지 뭐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뭐래도 네. 좀 좋은 쪽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 삼성전자 스마트폰이 네. 결국에는 경쟁력이 부각될 거고 네. 올해에서 내년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는 기저 효과로 분명히 스마트폰 전체 시장이 성장을 해나가는 과정 안에서 네.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또 마켓셰어를 확대할 수 있는 회잖아요. 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삼성전자 스마트폰 밸류체인들한테 기회가 올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당연히 삼성전자가 제일 잘 됐을 때 제일 먼저 떠올려야 하는 종목은 네. 누가 뭐래도 삼성전기입니다. 아. 이건 뭐 네. 예, 불변의 법칙이죠. 그렇죠. 예, 삼성전자가 잘 됐을 때 삼성전기를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되는 게 맞고요. 네. 근데 이제 그 과정 안에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미드랜드급 지금 스마트폰이 상대적으로 더 경쟁력이 부각될 수 있다면 네. 여기서 또 떠올려야 될 종목들은 카메라 모듈 업체들이에요. 카메라 모듈? 예, 왜냐하면 삼성전자의 수많은 라인업 중에서 네. 아무래도 카메라 모듈을 삼성전기도 같이 하고 있는데 네. 삼성전기는 플래그십 네. 중심으로 카메라 모듈을 대응하고 있고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상장사들, 네. 카메라 모듈 수많은 상장사들은 아무래도 플래그십보다는 미드랜드급에 더 많이 매출 비중이 올려져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아, 그러니까 이제 그 계열사인 삼성전기는 플래그십 쪽에 집중을 하고 있고 그렇죠. 납품 업체들은 미드랜드다. 그렇죠. 그럼 미드랜드가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미드랜드급이 더 부각을 받을 거라고 이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네. 그런 업체들한테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카메라 모듈 업체들 중에 네. 상대적으로 좀 선도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네. 있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아, 저희가 그 얘기했다 우리 다 갑자기 조심스러운. 김덕호 위원님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김덕호 위원은 그때 나온 적이 없다니까요. 네. 아니 근데 제가 이제 뭐 종목명을 그냥 다들 알고 계시는 종목이라서 네. 뭐 MCNEX나 파트론 같은 업체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마켓셰어가 높잖아요. 네. 네. 카메라 모듈 업체 내에서는 네. 이제 그런 업체들한테 이제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미드랜드급에서 지금 삼성전자가 차별화를 가져가야 되거든요. 어쨌든 샤오미 오포비브랑 경쟁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멀티카메라화가 되는 게 정말로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저는 그렇거든요. 솔직히. 네. 솔직히 3개가 달렸고 4개가 달렸고 난 솔직히 아무 의미 없는데. 아, 카메라. 나는 그러니까요. 옛날에 20년 전에 2G폰 쓸 때 하나일 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만약에 같은 가격의 스마트폰에 삼성전자는 카메라가 2개 달려 있고 샤오미 오포비보가 만약에 3~4개를 달았다. 그럼 소비자들이 카메라가 상대적으로 많은 거를 채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비슷한 가격이면 그렇죠. 네. 어차피 동일한 가격이라면 조금이라도 카메라 스펙이 더 좋은 그래도 더 많이 달린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해서 그쪽을 선택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네.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멀티카메라를 하고 있는 것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멀티카메라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카메라 모듈 업체들의 전체 시장 파이도 커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삼성전자가 또 이제 경쟁력으로 부각시키려고 하는 부분들이 OIS라 그래서 OIS 네, 손떨림 보정 장치가 들어가 있는데 그런 건 나한테 중요하죠. 네, 손떨림 보정 장치가 들어가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 사실은 플래그십 시리즈는 이미 많이 적용된 기능이긴 한데 미드랜드급에는 잘 적용을 안 시켰어요. 왜냐면 뭐 원가 분할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삼성전자가 아무래도 미드랜드급에서 그들과 경쟁하기 위해서 이쪽에 대해서 조금 더 포커싱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OIS에 대해서. OIS. 네. 그래서 OIS를 내재하고 있는 업체가 아까 전에 그 제가 카메라 모듈 업체 내에서는 MCNEX라는 업체가 아. 네, 그걸 내재화하고 있어요. 아니, OIS는 그 물리적으로 그 손떨림을 방지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소프트웨어적으로 해주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소프트웨어적으로 다 하는 거고요. 물리적으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렌즈 모듈이 네. 이제 상하로 움직이면 포커싱이 되는 거고 네. 좌우로 흔들리는 걸 잡아주면 손떨림을 잡아주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렌즈 모듈을 실질적인 기구물이 주변에서 아. 상하 좌우로 잡아줍니다. 아 이렇게 네네. 미세하게. 네. 아 근데 저는 솔직히 제가 솔직히 IT 쪽에는 거의 문외하잖아요. 네. 네. 근데 카메라의 성능이 개선돼서 참 뭐 이게 좋다라고 하는데 속지 않아다는 게 네. 우리 딸님이 이거 찍어줘요 저를. 네. 그럼 내가 엄청 잘 나와. 야, 내가 이렇게 혈색이 좋고 이게 아빠 이렇게 잘생겼니? 앱을 쓴 거야, 앱을. 보정 앱 있잖아요. 그러니까 앱으로 다 하는데 뭐 그게 이 카메라 기능이 중요합니까? 앱이야. 이게 앱이다. 이렇게 이제. 아니, 그러니까 내가 솔직히 진지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면 소프트웨어, 아, 그 소프트웨어냐 하드웨어냐 그러잖아요. 그 카메라 찍었어. 그래서 딱 그 요즘 앱이 워낙 좋아가지고 딱 하면 사진이 너무 잘 나오게끔 돼 있잖아요. 만화처럼 나오죠. 네? 만찢남. 그러니까 뭐 잘 찍으나 못 찍으나 카메라 성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애플리케이션. 결국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니냐 이거죠. 신문 괜찮았지 않았어요? 아 그러니까요. 네. 그럼 이제 나중에 글쎄요 이게 이렇게 소프트웨어가 이렇게 좋아질 줄은 몰랐네요. 그렇죠. 내년 이맘때? 카메라가 별로 이렇게 안 중요할 줄은 몰랐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아 뭐 충분히 지적하신 부분도 맞는 얘기고요. 네. 사실 이 이상의 카메라를 뭐 쓸 필요도 없죠. 네. 네, 이 이상의 카메라를. 네. 근데 이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제조업체 입장에서 네. 뭘로 경쟁하겠냐라는 거죠. 제조업체 입장에서. 아니 소비자를 위해서 경쟁해야지 제조업체 위주로 경쟁하면 되나요? 근데 이게 사실은 되게 아이러니하지만 네. 제조업체들끼리의 경쟁이 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네. TV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네. TV 같은 경우에 사실 경쟁할 수 있는 그 요인이 굉장히 스마트폰보다 훨씬 적죠. 네. TV 같은 경우에. 그런데 아마 3~4년 전, 4~5년 전에 커브드 TV 네네네. 엄청 많이 나왔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없어졌잖아요, 그거. 그렇죠. 아, 요즘 안 나와요? 누가 그걸 사요? 난 그거 나올 때부터 나 저걸 왜 사나? 그 왜 꼭 곡선으로 막 안 돼 진짜. 그때 결혼하신 분들 신혼집 가면 다 커브드예요. 아, 인천공항에 있다니까요. 인천공항에 몇 대 있어요. 아, 그러니까 결국은 네. 제조업체들이 경쟁하기 위한 어떤 요소들을
출시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네. 거기 중에 이제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게 카메라라는 것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카메라가 뭐 근접에서 찍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올라갈 룸이 없지만 네. 저희가 보기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사실 삼성전자가 이번에 갤럭시 S20에도 적용한 그 열배광학줌 같은 경우에도 네. 저는 약간 유의미하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광학줌이라는 거는 저희가 네. 소프트웨어적으로 줌을 시키는 게 아니라 물리적으로.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네. 땡기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뭐 경치 사진이나 이런 것들 찍으셨을 때 땡겨 보면 화면이 다 깨져 있어요. 아. 줌으로 땡겨서 찍으면. 네. 근데 이거는 안 깨져요. 실질적으로 그 딱 그 찍은 그대로 저희가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네. 조금 스페시픽하게 아마 경쟁력으로 부각이 될 거고 이렇게 가깝게 뭐 인물 사진만 찍으시는 분들이 잘 모르겠지만 네. 뭐 풍경 사진 좋아하시고 그리고 이제 뭐 그런 것들 있죠. 이건 굉장히 좀 니치 마켓이긴 한데 뭐 내가 좋아하는 뭐 스포츠 선수나 아니면 아이돌들을 뭐 공연장이나 구장 같은 데 가서 막상 땡겨서 찍었는데 프린트아웃 하려면은 실제로 보려면 다 깨져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안 깨진 화면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인생을 거쳐서 한 번도 땡겨본 적이 없어요, 제가. 한 번도 땡겨본 적이 없어요. 사실 뭐 저도. 진짜로. 저도 그렇게까지 본 적은 있어요? 없는데. 저는 손목만 땡겨봤죠. 카메라를 왜 땡깁니까? 이런 근데, 부분들이 아니, 근데 아마도 이제, 경쟁력으로. 근데 제가 이제 개그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제가 몇 년 전에 네. 한번 저 방송에서 다른 방송 진행할 때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 애널리스트 한 분이 계속 이 스마트폰의 혁신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게 잘 안 와닿는 거야, 솔직히. 아니, 물론 내가 이제 좀 둔감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근데 내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아, 저는 솔직히 좀 부정적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광고 얘기를 했어요. 광고? 기억나요? 한 7, 8년 전에 그 갤럭시 광고 중에 여자 화장실에서 어떤 여자가 막 그걸 막 씻는 광고가 있었거든. 아, 방수폰. 방수폰. 네. 근데 그리고 막 씻으니까 그 옆에 있는 여자가 부러워가지고 그걸 산다 이런 컨셉의 광고가 있었네. 그거 보고 아, 이 카메라가 다 됐고 아, 저 이 스마트폰이 다 됐구나. 그걸 왜 씻냐고. 아, 그걸 왜 씻어. 닦으면 되지. 아, 물로 그렇게 수돗물 들어가고. 그래서 내가 제 얘기하면 기술의 혁신이 소비자를 즐겁게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업체가 경쟁에서 내 거를 돋보이게 한 근데 그 경쟁에서 내 거를 돋보이게 하는 게 소비자의 그 효익에 딱 되면은 그게 폭발하는데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냐 이런 거죠. 제 질문의 핵심은 그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네. 스마트 산업이 지금 더 성장성 있고 점프업하고 투자자한테 투자에 유인하려면 그런 획기적인 기술의 진보가 소비자의 효익을 확실히 담보해내는 뭔가 있어야 되는데. 네.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산업도 그렇고 스마트폰 산업도 그게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저는. 그러니까 사실 그게 지금 가장 큰 고민인 거죠. 저희 네. 쪽에서도. 과연 뭘로 차별화할 수 있느냐. 근데 당장의 1, 2년, 2, 3년 안에 그런 뭔가 획기적으로 없다? 바뀔 만한 요소들을 찾기는 좀 어려운 거 아니냐라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스마트폰 업체들도 이런 세세한 부분을 가지고 계속해서 경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거기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따라는 가야 되는 상황. 네. 그리고 지금 현재는 그 하드웨어의 차별화를 어찌됐건 카메라에서밖에 찾을 수 없다라는 거죠. 이번에 아이폰 12가 공개되고 나서 네.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딱 하나였어요. 아이폰 12와 미니 두 개가 공개됐고 네. 프로와 프로맥스 두 개가 공개됐습니다. 네. 근데 심지어 12와 12 프로는 6.1인치로 똑같았어요. 네. 디스플레이 사이즈도. 네, 네. 그럼 뭘로 12와 12 프로를 구분했냐라는 거거든요. 네. 애플이. 네. 듀얼 카메라, 트리플 카메라였어요. 그리고 듀얼 카메라, 트리플 카메라에는 이제 라이더 센서는 TOF 센서 모듈도 네, 네, 네. 탑재했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지금 IT 하드웨어의 끝판왕이라고 보고 있는 네. 애플조차도 네. 프리미엄과 프리미엄이 아닌 네. 스마트폰의 구분을 카메라 가지고 하고 있다는 거죠. 카메라가 매우 중요한 부분인 것 같긴 해요. 특히 이제 젊은 세대로 갈수록 거의 뭐 이 카메라가 나를 찍기도 하고 뭐 그렇죠. 콘텐츠를 네, 만드는 거긴 해요. 네. 우리도 많이 찍긴 찍지.
뭘 그렇게 찍으세요? 맨날 6억도 찍히는데. 네. 자, 오늘 일찍부터 저희와 함께. 아니,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김노코 네, 공식적인데 김노코 의원은 네. 작년에 한 번도 우리 프로그램에 나온 적도 없고 그렇죠. 올해 4월 달까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때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뭐 폴더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그죠? 5월 달에는 당연히 안 했을 거고 5월 달에 그렇죠. 그거 하면 이상한 사람이지. 그렇잖아. 5월 달에 했었나? 안 했습니다. 예. 네. 뭐 그때 시장에 이제 뭐 몇 분들이 이제 계셨다는 뭐 그런 네. 이제 얘기를 그냥 대신 오늘 혼나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 뭘 혼내.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대신해서 이렇게 이제 의견을 좀 전해드리고요. 아 근데 진짜 그 차트 보면요. 네. 아우 열불 난다니까. 그리고 그 얼마나 그게 선도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주가는 뭐 완전 아니 사지도 않으신 분이 뭐 이렇게 열불을 내세요. 제가 지금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샀어?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저 김노코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아닙니다. 네. 다음에 또 오시긴 오실 거죠? 그 당연하죠. 다음에 제가 네. 부품단에서 네. 그 이런 뭐랄까 하드웨어적으로 변하는 것들도 있지만 네. 그 한국이라는 그러니까 뭔가 탈중국의 네.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정황들을 포착하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해당 것들이 조금 데이터적으로 수집이 되고 네. 말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네. 다시 한번 그때 와서 조금 재밌는 아이디어 한번 저희가 부르기 전에 말씀해 주세요. 그럼 저희 네. 바로 모실게요. 아. 네, 오늘 저 극한 직업 애널리스트 편 출연해 주신 우리 김노코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요. 혹시 뭐 홍보하실 거 있으면 시원하게 시원하게 하세요. 오늘 1분 드릴게요. 1분. 아, 뭐 저희는 사실 뭐 항상 똑같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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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이제 하나금융투자 아 하나금융투자 네. 하나TV 지금 열심히 네네네. 홍보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네. 실제로 되게 많이 늘었어요. 2등이더라고 2등 네. 많이 K증권 다음이던데. 아 그렇습니다. 벌써 그렇게 많이 늘어가지고 네. 실제로 실시간 네. 보시는 분들도 많이 늘었고 네네. 저희 모닝미팅 할 때마다 항상 네, 긴장하고 네. 혹시나 실수하지 않고 투자자분들한테 도움 많이 되는 정보들 알겠습니다. 네. 실수 없이 전달할 수 있는 녹화를 보세요. 모닝미팅 한 시간 우리하고 겹치니까 오늘 저희가 한 1000분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나TV로 1000분 가세요. 혹시 계신 분들 가운데 네, 조센터님한테 얘기해서 1000분 왔다고 1000분 모시고 왔다고 알겠습니다. 네, 오늘 진짜 고생 많이 하신 우리 김노코 하나금융투자 수석연구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